와 이거 지금 펫박스 좀 컨텐츠 오지게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펫박스 500개 500개 컨텐츠 준비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은 그 사실 어제 거 샀습니다. 그 최장 거. 진짜 500개야. 이 정도 이제 레벨업 때 해봤으면 저 레벨업 프로기 때문에 대충 몇 개 나올 줄 알잖아 우리. 야 전설팩 오늘 받을 겁니다. 함께 받으려고 전설팩. 그리고 오늘 저 아티팩트 오늘 아티팩트 올리려고 저 아파트 그 명의로 저 융자 받아왔어요. 융자 받아왔기 때문에 다 무슨 저 영웅까지는 올리더라고 보니까. 그래 맞아.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야 아프리카 제1검이 이제 될 거라는 딱 그 떠는 거네. 지금 사실 저 무늬만 1검 뭐야 나 1등이야 뭐야. 나 자연히 밀었어. 우와 아 이런 세상에 제가 드디어 아프리카를 떠. 한번도 말해도 아니었는데? 전 세계 1등! 전 세계 1등을 해냅니다! 뭐야 이거! 아 근데 뭐냐! 와. 아니 개빡치네? 빚 좋은 개살구네? 아니 1등 보상 받을 땐 못 밀다가 보상 다 못 받으니까 올렸네? 아 그래 지금 올린 게 어디야. 만약 근데 그때는 못 따라잡았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격차가 벌어져서 못 따라잡았고 드디어 와. 제가 이 게임 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랭킹 1등 하는 거 꼭 보여드리겠다고. 이 개구리 서버 랭킹 1위를 넘어 전 서버 랭킹 1위 하겠다고 분명히 후원장담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고 제가 보여드린 컨텐츠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비남유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블루형님 04,700이에요 그래요? 뭐야? 뭐야 펭수 아니야? 아 세아님 안녕하세요. 아 세아님이셨구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롤비제이 해물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파전님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아님. 나 펭수인 줄 알았네. 나 펭수 게임하는 줄 알았네. 아 펭하. 아 어서오세요. 진짜 나 펭수인 줄 알았어 갖고 뭐야 싶었네. 아 목소리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세아님. 아 저는 보라방송을 한 10시간 해가지고 전형적으로 지금 외출하시고 들어와서 찌들었는데 약간 그 책임감으로 키는 듯한 느낌인데 목소리가? 아 무슨 재밌어서 키는거죠? 재밌어서 키는거죠? 역시 아, 너무 재밌는데, 저도 자다 일어나서 원래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가라는 화장실을 나가고 바로 컴퓨터 위에 앉았습니다. 바로 카우스 모바일의 중독성 때문이죠.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저 거의 뭐 아들 키우듯이 키우죠. 하루에 뭐 눈을 떼진 않습니다. 뭐 보스탐 이런 거는 많이 참여 못 하는데 그 개구리 캐릭터를 제 아는 동생 게임하는 동생이 있는데 예, 예. 그 캐릭터 혹시 팔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개구리요? 예. 네. 이거 갑자기 아니 만약에 네. 그 빨리 판매가 안 되면 네. 자기야 사고 그 뭐 숙제하는 뭐 그 기간 동안은 게임 해도 된다고. 와 대박인데 누구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방송에서는 뭐 개구리 캐릭터 그분이 본주라고 해도 된다고. 와 현질은 자기가 다 하겠다고. 대머리는 안 되겠지. 대머리 대박이네. 대머리는 아이디가 좀 비호감이야 근데. 대머리는 좀 그게 싫대. 그 형이 탈모야. 아 그러면 형님 그냥 그러면 제 동생한테 캐릭 파실래요? 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저는 가족처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 그 캐릭 얼마에 파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물어봐달라고 하긴 했거든. 아 캐릭이요? 저는 근데 이거 팔 생각을 전혀 안 해봐가지고. 너 천에서 천오백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생이. 아 진짜요? 네. 이거 대격 비언날에도. 이렇게 고민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제 캐릭을 사고 싶어 했는데 제 캐릭은 네. 장비가 없어가지고 장비 구하기가 귀찮다고 하더라고. 아 그건 또 그렇죠. 아 또 1위 되니까 또 이런 또 갑자기 남이야. 해물아. 아 이게 갑자기 너와 이별이 찾아올지 몰랐구나. 아 뭐라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아이 농담이지.
아, 우리가 또 끝까지 가야지. 아니, 가만히 있다가 파란 또 빠져 나가 버렸네. 우리가 또 끝까지 가야지. 개정원 뭐죠? 나중이라도 싸게 팔면 되지 사실. 잠깐만, 해물파전님. 네. 제 카톡 그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세아님 안녕하세요, 해물파전입니다. 아니, 그거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마. 아, 저 아닙니다. 뭐야, 그분 연결해 주세요. 이거 뭐야? 아, 저 아닙니다. 그거 저 아니, 저를 뭐, 좋아하는. 뭐. 저를 말했더니 좋아하는 팬분이... 그동안에 번호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카톡 보낸 거였네. 아니야. 야, 이 사람. 아니야, 남이야. 듣지 마. 와, 너무하다. 와. 그거 아마 괜찮아, 근데. 아이프라. 아니. 거기 밑에 딱 이거네. 진짜 천에서 천오백에 산대요. 이러네. 그분 근데 연기 잘하시네. 연기 맛집이네. 혼자는 지능 수준이라는데 지능이 높아졌네. 앞에서는 진짜 착한 척 다 하더니. 뒤에서는 불덕보다도 못한 새끼였네. 여러분 믿는 거 아니죠?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믿는 거 아니시죠? 저분 아이디가 탐욕입니다. 저분 저 아이디 옆에 해골바가지 보세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못 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카오스 항상 저기 저 롤 방송 끝나면은. 해물님 카오스 모바일 오늘도 하나요? 하면서 아기 새들 마냥 그렇게 지적이신인데 어떻게 제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또 남유랑 또 야 멘트를 확실했는데 나는 카오스 절대 안 접는다. 전설 패카드 보터폰 이게 메인이긴 한데 그냥 메인 DC 먼저 할게. 왜냐 내가 너무 애달았어. 너무 궁금해 지금. 이게 뭐 나올지. 일단 전설 패카드 상하자부터. 채팅창에 브로켓 알 나와버리네. 진짜? 어디? 아니 방금 너한테 나왔네 빨간색으로. 어? 아 근데 빨간색이 나 익명 뭐야 무슨 소리야 죽을래? 그러니까 너 보라색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아 그러니까 복선이다. 암시 아 그래 저게 전설이니까 저게 그렇지. 그 영웅이니까 난 전설이 나온다. 야 이거 진짜 오늘 전설팩 뭐 나올래나?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전설팩 여러분께 이제 공개할게요. 와 전설팩 뭐 나올라나 진짜 간다. 나면 간다. 브로케날 진짜 대박. 브로케날 진짜 기도해줘. 브로로 외쳐 브로케날. 브로로 브로켄 허트비트 흑갑 솔베나임. 아 미치겠네. 아 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아 나 이거 1티어잖아. 맞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눌렀다가 너 활 나오고 그런다고. 아 이거 아니 근데... 이러면 공격 1티어를 못 써 나는? 못 쓰지. 아 근데 1티어야 방어 1티어. 이거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를 유튜브 각보고 돌리기에는 이거 지금 찐텐이야. 이거 60레벨 찍는데 한달 걸려서 한 달. 아 근데 걸릴 수 있는데. 너 지금 영변 몇 개 있어? 나 영변? 야 영웅 팻. 영웅 팻 하나. 너 오늘 아마 몇 개 더 넣어서 합성해서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아 돌. 한 다음에 하겠고 팻이 많으니까 오늘 이게. 그치. 남은 게 역시. 전설 팻 세 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거 일단 강림 팻 영웅 팻 이거를 돌려봐야겠구나. 제발 빨간색. 아싸 엘디날 나이스. 그렇지. 빨간색! 뭐야, 빨간색. 까비. 빨간색! 까비 나갔어, 씨. 까는데 20분 걸리는데. 아이씨. 와, 합성 가능하겠다. 어떻게? 하나 있어, 나 CP? 있어. 대박. 나 없는데, CP?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내 CP가 없는데. 없어? 왜 없지? 뭐, 그렇게 책임을. 있어! 있어, 그래, 있어. 아, 근데 오늘도 그래. 오늘도 이걸 하라고? 와. 야 여기서 야. 이제 브로켓 뜨면 진짜 유튜버 각도 나오고. 야 너가 이거 40만 유튜버. 아니 너가 이거 저번에도 내가 두 마리 저거 했는데 네가 확정하라고 그냥 중복 확정해서 돌리자고 돌렸다가 컬렉 채울 수 있었는데 패가망신 했잖아.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돌렸다가 중복 나오면 그게 더 패가망신. 오늘은 믿는다. 오늘은 믿는다 남유야. 너의 대박, 기운을 다오. 너의 기운을 다오 귀남유. 제발 귀남유. 귀남유의 모든 기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가 성공을 한단 말이야. 귀남유의 모든 기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전설 나오게 해주시고 그 전설이 브로켄 아리게 해주세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전설 나오게 해주시고 브로켄 아리게 해주세요. 제발 바뀐다 나이사. 진짜 나도 브로켓알 뭐야? 뭐야? 나에서 신은 존재한다.
오케날 그리고 반호영의 티어팬 흑값 솔베나임 가지고 갑니다. 누가요? 저 서버랭킹 1등 헤임의 파전이. 아, 와, 그냥 이게 나오네. 남이야. 와, 야, 내가 된다 했잖아. 그래 그래, 남유만 믿었지 내가. 어? 이런 세상에. 어? 귀남유가 아니고 좀 화남유 같은데. 화남유? 화가 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지? 와, 이게 나온다. 야, 여름인가? 덥지? 아, 랭킹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시간의 틈으로 가야겠구만 이거. 이런 씨. 아씨, 그 틈에 또 1등을 가. 시간의 틈으로 가야겠구만 이거. 와, 진짜 0.1% 이렇게 차이 나나 보네 지금. 아, 이 지긋지긋한 경돈지. 으아, 1등 찾으러 가자. 네, 언제든지 역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차이에요 지금. 일단 돌려놔야 돼. 얘가 지금 스킬 다 쓰자. 와, 시간의 틈 무조건 돌려놔야겠네 지금. 일단 다 써야지 시간의 틈. 5시에도 들어오니까 그거까지 다 써야지. 악동이 지금 150명 킬징하고 있어요. 와, 1등 근데, 와 진짜 이거 1등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겠네. 누가 더 수동으로 많이 랩업 시키냐의 차이네. 근데 뭐 1등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이미 아까 1등하면 유튜브 막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뭐 만족해야지.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1등이다! 야! 나이스! 아, 나이스! 자연인 시간의 틈에서 나갔구나. 나이스! 다시 1등을 가지고 옵니다. 아, 나이스! 아, 황장 바꾸기 잘했죠? 전체 랭킹 1등 개구리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랭킹 1등 개구리 나이스 빠생! 오케이, 나이스. 랭킹 1등 다시 가지고 옵니다. 아, 이거 한 시간도 지금 이거 스킬 다 올려놓으면서 물약 빨면서 사냥해서. 그래, 물약 계속 빨아야 돼. 경험치 차 1% 벌린다. 그 1%를 못 따라오게 할 거야. 아, 감사합니다. 또 다시 1등을 저희 아프리카가 가지고 오네요. 아, 진짜 좀 그 처음에 좀 느리게 달려가지고 한 진짜 한 200등부터 시작했었는데 결국에는 산 넘고 물 건너고 돌도 건너고 절벽도 올라가고 암벽 등반하고 결국에는 정상에 섭니다. 결국에는 나 개구리 전체 서버 랭킹 1등에 엘딘 서버가 지금 랭킹 1이기 때문에 전체 서버 랭킹 1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체 서버 랭킹 1등에 도달을 합니다. 머리라고 놀리지 마 제발. 내 피부 얼마나 맥